올해 70이 되신 아버님이 틀니 대신에 임플란트를 하고 싶다고 질문 말씀하셨는데요. 임플란트를 한 번 하면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한 번 하면 얼마나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치과에서는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는 우리나라의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된 정도가 한 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네. 뭐 이제 평균 연령이 올라가서 장수 시대인데 건강관리법 중에 하나가 바로 치아 건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또 치아가 건강한 게 또 오복 중에 하나라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또 2018년부터 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임플란트 시술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또 가지고 계시죠. 맞습니다. 요즘에는 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좀 젊은 층에서도 임플란트 시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서 오늘 건강톡톡 시간에는요. 치아 건강과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기 치과의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만난 치과의사 중에 제일 잘생기신 것 같아요. 네. 그 예전에 어르신들은 뭐 대부분 틀니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임플란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임플란트 시술 정확하게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임플란트는 치아가 상실된 부위에 임플란트라고 불리는 인공치근을 식립을 하고 그 위에 보철물을 만들어서 저작 기능과 심미 기능을 회복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보통 자연 치아가 사고나 치주 질환, 노화 등으로 상실이 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보존해주는, 그것을 대체해주는 치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치아가 상실이 되게 되면 씹는 즐거움도 많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 삶의 즐거움도 많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대신해주는 것이 임플란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치아가 상실이 되면 그 사이로 음식물도 많이 끼게 되고 주변으로 충치나 치주질환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또한 상실된 치아 주위로 나머지 주변의 치아들이 공간을 채워들면서 치열이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실된 치아는 반드시 수복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 임플란트 뭐 정말 많이 들은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직접 임플란트를 시술을 해보지 않으면 이제 뭐 자세한 구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김에 임플란트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임플란트는 크게 임플란트라고 불리는 인공치근 그리고 그 위에 어버트먼트라고 불리는 지대주 그리고 머리 모양을 형성하는 크라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 임플란트라고 하는 인공치근은 잇몸뼈 부위에 식립이 되어서 자연치아의 뿌리 기능을 하게 되는 구조물을 말하고요. 이 인공치근이 뼈에 단단하게 붙게 된다 그러면 그 위에 지대주라고 불리는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게 되고 그 위에 자연치아 형태를 갖추고 있는 크라운을 장착하여서 자연치아를 대신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네. 근데 저 사진 화면을 보니까 그 건강을 위해서 치아를 건설을 하는군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신기한데 그 임플란트의 구조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또 나이가 또 지긋하신 어르신분들은 내가 무슨 임플란트냐, 맞아요. 임플란트를 할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임플란트를 할 때 나이 제한은 있는지 또 시술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임플란트를 하시기에 앞서서 연령이 많으신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선은 말씀드리면 연령이나 성별에 따른 임플란트 성공률은 크게 유의할 만한 차이는 없습니다. 임플란트의 역사는 거의 50년 가까이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초기에 비해서 임플란트의 형태나 표면 처리들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연령에 따른 성공률의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르신들, 아까 제가 틀니 얘기를 또 한번 해봤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 이제 틀니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틀니랑 임플란트랑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텐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틀니랑 임플란트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틀니는 쉽게 생각하시면 잇몸에 끼어넣는 보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가 전체가 상실이 되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상실이 된 경우 틀니를 고려하시게 되는데요. 틀니 같은 경우에는 커다란 플라스틱이 입안에 들어가 있고 저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잇몸에 상처를 주기 쉬워서 불편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틀니랑 달리 뺐다 꼈다 할 필요가 없이 입안에 고정을 하고 저장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틀니에 비해서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진으로 보니까 네. 정확하게 구분이 가네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뭐 임플란트가 무조건 더 적합한 건 아니겠죠? 뭐 때에 따라 뭐 틀니가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죠? 네. 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치조골이 약하거나 잇몸뼈가 많이 부족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식립하지 못하고 틀니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네. 혹시 치아가 없는 분들도 혹시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네, 우선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치아가 상실된 부위를 수복해주는 치료이기 때문에 치아가 하나도 없다고 하셔도 임플란트 시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전액 임플란트라고 하는데요. 네네네. 필요한 부분에 임플란트를 부분적으로 식립을 하고 그 위에 고정성 보철물을 연결을 해서 저작 기능도 심미 기능도 회복시켜주는 것이 전액 임플란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시술이다 보니까 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에 만성질환이잖아요. 네. 뭐 당뇨도 있고 그리고 뭐 고혈압도 있고 네. 하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내가 뭐 이 이제 임플란트 하는데 좀 뭐 좀 잘못되지 않을까 네. 예. 걱정하시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영향이 있나요? 네, 우선 요즘에는 고혈압이나 당뇨같이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우선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들이 약물을 통해서 잘 조절이 되고 있다면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데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물론 당뇨같이 상처가 낫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CT 같은 것을 촬영을 해서 컴퓨터로 모의 시술도 해보고 최소한의 상처를 줄 수 있는 최소 절개 방식을 통해서 통증이나 상처가 낫는 것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야, 임플란트 역사가 아까 50년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만큼 많이 좋아지고 이제 발전을 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안심하고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사실 저도 그렇지만 치과 가기 참 치과는 일단은 문 앞에 서면 그 소리가 일단 네. 맴돌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처럼 좀 치과 가기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또 임플란트 시술도 굉장히 또 불안하고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면서 할 수 있는 시술도 있을까요? 네, 치과 오시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되게 무서워하십니다. 네, 무서워요. 네, 소리도 그렇고 공포감이 있는데 우선은 치과 임플란트 수술이라 그러면 수술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긴장하고 무서워하시고 치아 공포증이 나타나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수면 내시경 같은 방법을 통해서 약물을 이용해서 진정요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정요법이란 전신마취하고 달리 완전히 잠드는 것이 아니고 의식도 존재하고 그리고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마음을 안정시켜주면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치과 공포증이나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훨씬 더 편히 받으실 수 있고요. 네. 수술 후 안 좋은 기억을 좀 어느 정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치과가 무서우신 분들은 진정요법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겁 많은 분들을 네. 위한 진정요법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다행이네요. 겁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네. 이제 임플란트 시술은 당연히 이제 좋다라고 요즘에 많이들 얘기해서 네. 하고 싶은데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서 네. 나 임플란트 3개에서 부자다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네. 2018년도부터 이제 보험 건강보험 적용도 되고 뭐 보험이야 개인적으로 따로 들은 분들도 네. 계시겠지만 어떻게 저 부담이 조금 줄어들었나요? 네. 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누구든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단지 개수의 제한은 평생 현재는 2개까지 적용이 되고요. 또한 치아가 하나도 없으신 무치약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틀니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지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또 앞서 이제 치아가 없어도 임플란트 치료는 가능하다고는 네네. 하셨는데 그럼 혹시 치아가 있지만 충치가 너무 많거나 또 치아에 염증이 있는 분들도 네네.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할까요? 네. 치아가 손상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구강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강질환은 크게 충치 혹은 풍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풍치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치주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주염은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에서 염증이 생기고 세균이 생겨서 치조골, 즉 치아를 받치고 있는 잇몸뼈에 염증이 생기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치조골이 파괴가 되고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의 양이 줄어들면서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네. 보통 이 치주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초기에 증상을 느끼셔도 치료를 잘 받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치주염 같은 경우에는 급속히 발전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잇몸뼈가 많이 손상이 돼서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치아 관리는 꾸준히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네. 그렇게 관리를 하다가도 아무래도 이제 뭐 잘 못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임플란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잇몸 뼈가 좀 이제 뭐 부족하거나 약할 때 이런 상황도 임플란트는 가능한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잇몸뼈가 많이 부족하거나 잇몸뼈가 약한 경우에는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이것을 임플란트 뼈 이식이라고 합니다. 임플란트가 잇몸뼈에 들어가서 안정이 될 때까지 잇몸뼈를 대체할 수 있는 보강제를 보충해 주는 것인데요. 임플란트 보강제의 종류에는 자가골도 있고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들이 있습니다. 네. 이 중 자가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뼈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골 재생, 골 형성 능력도 많이 뛰어나고 네. 또 감염 가능성도 많이 줄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환자 본인의 뼈를 사용하면 확실히 부작용도 줄고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앞서 치조골이라는 게 그 잇몸 뼈라고 하셨는데 그 임플란트 시술할 때 좀 많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겠어요. 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잇몸뼈, 치조골 안에 완전히 들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치주염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서 골폭이 많이 줄어들고 골의 양이 없다고 하면 임플란트가 뼛속에 완전히 잠기지 못하고 자연치아의 뿌리만큼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죠.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부족한 부위를 우리가 인공물질로 이거를 보충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럴 때 하는 것이 임플란트 뼈 이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뼈 이식을 한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임플란트 시술하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기간이 이제 많이 길어질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되나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네네네. 그 이유는 임플란트라는 인공치근이 잇몸뼈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여기서 뼈이식이 추가가 된다고 하면 조금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인공뼈 안에 완전히 잠겨 있어야 되는데 골폭이 좁거나 골의 양이 적다고 하면 치조골로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보강을 해주어야 되는데요. 네. 이 재료들이 이 치조골에 단단히 붙게 되는 이 기간이 보통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임플란트가 그 뼈에 들어가서 다시 또 단단하게 되는 기간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를 본다고 하면 네. 조금 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요. 네. 간혹 임플란트를 하면서 치조골 이식을 동시에 하는 경우들이 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조골이 골 형성을 하는 기간과 임플란트가 치조골에 단단히 붙는 기간이 합쳐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짧을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네. 그리고 정성을 들여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제 그 건강한 치아를 갖기 위해서는 네. 반년 정도는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임플란트 뼈 이식을 한 후에는 네. 또 뭔가 뼈 이식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주의할 사항이 많아질 그러겠어요.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것들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임플란트 뼈 이식을 동반한 수술 같은 경우에는요, 잇몸을 절개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절개한 양이 일반적인 수술보다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도 좀 많이 부을 수 있고 네. 멍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놀라시는데요. 네. 놀라실 건 없고요. 임플란트를 하는 과정 중에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임플란트 뼈 이식을 하고 주의해야 될 상황은 아무래도 뼈 가루나 뼈 조각을 쓰기 때문에 네. 그것들이 이제 우리 이에서 피가 나면 거기에 섞여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시니까 그것을 자꾸 뱉어내시게 네. 되고 그렇게 되면 상처가 음압 때문에 계속 벌어지고 네. 터지고 해서 계속 출혈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경우에는 피를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삼켜주시거나 너무 못 삼키겠다, 너무 힘들다 하시면 휴지 같은 거에 가볍게 흘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뭐 임플란트 관련돼서 지금 많은 말씀도 나누고 있는데 임플란트를 내가 해야 된다라고 이제 치과에 갔는데 얘기를 네. 했어요. 이제 결정하기가 쉽지 않고 겁도 좀 나고 네. 이제 비용도 그렇고 했는데 결정했어! 해서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이제 결정하기까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 이 상황은 이제 임플란트 지금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중요한 얘기라고 볼 수 네.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치아가 많이 없으시면 아무래도 씹는 것도 불편하시고 심리적으로도 보기가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임플란트를 결정을 하시게 되는데요. 임플란트는 수술이다 보니까 네. 시술 기간도 좀 많이 길고 임플란트를 한번 하게 되면 오랜 기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치조골 상태에 따른 계획입니다. 내가 어떤 임플란트를 어느 위치에 해야 되고 어떠한 치조골 이식을 해야 되는지 네. 정확한 수술 계획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한 임플란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후 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일반적인 치아도 치주, 즉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치석이 생긴다면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치아랑 달리 신경도 없고 감각도 없기 때문에 염증이 생긴다고 하면 초반에 알아챌 수가 없어요. 알아챌 수가 없기 때문에 사후 관리, 즉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셔서 잇몸 치료도 받고 스케일링도 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풀러서 청소도 하고 이렇게 임플란트는 사후 관리를 통해서 긴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끝나는 게 이제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그랬고 그리고 이제 치과를 자주 갈 수 있는 방법은 네. 이제 우리 선생님처럼 저렇게 말씀도 나긋나긋 잘생기신 분이 주치이면 네. 자주 갈 수밖에 없겠어요. 자주 가실 수 있겠죠. 저도 문득 스케일링을 해야 되는데 좀 네네. 찾아가 봐야겠네요. 그래요. 네. 이제 또 뭐 자세한 말씀 들어봤는데 네.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또 주신 궁금증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뭐 치아 건강과 뭐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질문 네. 받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70이 되신 아버님이 틀니 대신에 임플란트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임플란트를 한번 하면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요. 네. 한번 하면 얼마나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치과에서는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는 우리나라에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된 정도가 한 10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임플란트의 식립 기간은 굉장히 길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 논문 사례 같은 것을 보면 15년 이상 사용하신 기록들이 보통 네. 80%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식립 기간도 길고 사용해야 되는 기간도 긴데 임플란트는 잇몸 뿌리와 머리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잇몸 뿌리가 치아의 치조골에 단단히 붙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치아 머리만 교체를 해주시는 방법으로 쓰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영구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임플란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후 관리.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모든 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제품을 구입을 해도 네. 내가 잘 쓰면 기간이 연장되는 것처럼 네. 임플란트도 막 하면 10년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이제 15년. 또 사후 관리 잘하면 더 긴 반영구적으로도. 그러니까. 네. 네. 자, 뭐 참고가 되셨죠? 이번에는 40대 남성인데 이거는 제가 봐도 아닌데 네. 최근에 임플란트 했는데요. 당분간 음주나 흡연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의사 선생님 당연히 그 얘기 하시죠. 이유가 있는지 좀. 네. 네. 임플란트 하시고 이제 흡연을 하시거나 음주를 하시는 분들이 항상 물어보시는 것이 네. 저 술 언제 먹을 수 있나요? 라고 네.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네.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음주 같은 경우에는 술 후에 하시게 되면 네. 그 부위에 혈류량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붓기라 그러죠. 네네. 붓기가 늘어나게 되고 그렇다 그러면 임플란트를 하고 그것을 꼬매놨는데 봉합을 해놨는데 붓기가 증가가 되면 그 부위가 벌어지고 네. 상처 부위가 벌어지게 되면 그 부위로 음식물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고 감염이 되기 쉽습니다. 네. 흡연도 마찬가지인데요. 잇몸 건강에 있어서 흡연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네. 담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 물질이 염증을 일으키기 쉽고 또한 니코틴 성분들이 치아에 갖다 붙고 임플란트에 붙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잇몸뼈가 많이 녹아내리고 결국은 임플란트의 실패까지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임플란트 시술 후에는 절대 음주 그리고 흡연은 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한데 얼마나 안 하면 되나요? 보통 네.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네네. 임플란트 시술하시고 이번 기회에 금연하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술 같은 경우에는 잇몸이 완전히 단단하게 붓고 우리가 실밥을 풀고 그 이후에 특별한 사항이 없다 그러면 네. 조금씩이라도 드시는 거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네. 저 내 치아를 담당하는 주치의 선생님한테 이제 진료 받으러 가서 물어보는 거죠. 이제 돼요? 아하. 그래서 돼요. 그러면 그런데 하면 되잖아요. 뭐 된다고 하실 일은 거의 없으실 것 같고요. 네, 방송 보시는 분들 술, 담배 절대 네. 안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 건강톡톡 치아 건강과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효율적인 건강 검진 방법에 대해서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네.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 눌러줘야죠. 게시판에 꼭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유철기 치과 의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